아~ 일단 파이널 진출 너무너무 축하해. 해냈다 우리가. 아~ 우리가 해냈어. 자 두 명. 아 또 창훈이 한 잔 받네 내가. 아유. 아 창훈이가 또 파이널까지 와줬다. 자 로이 형님 먼저 줘야지. 어? 로이 형님 먼저. 장유서. 오바하지 마. 맨날 장유서야. 네가 나 제일 무시하면서. 주도 맨날. 배워야 돼. 알지 너네 형. 로이정 고생했어요.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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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 파이팅! 청량해. 네 맞아요. 시원해. 시원해요. 지금 이쁜 것 같아. 크리스마스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 진짜 그런 것 같아. 그지. 우리가 이제 파이널이 얼마 안 남았고. 둘 다 갈 줄은 솔직히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그러면 저희 팀에서 무조건 우승자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우승할 것 같아 뭔가. 야 재정이도 그렇고 우리 앨범 할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한적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그거를 따라와 주는 참가자들이 우리 팀원인 게 나는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아, 진짜. 우리 팀에서 꼭 우승자 배출하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잖아 우리. 가자. 우리정 파이팅. 이제 우리만 남았어. 내가 2015년도에 만든 곡이 있었어. 스쳐 지나가는 거야 머릿속에. 네. 오래전 컴퓨터를 다시 열어가지고 네. 꺼내서 다시 작업을 했어. 제목이 같은 사랑 같은 이별이란 노래야. 우리는 각자 한 여자를 만났었던 거야. 아, 그 한 여자의 전 남친들 이런. 그렇지. 아. 구 남친들이 모여서 사랑이 뭘까요 이러고 있는 거야. 아. 뭐 이런 노래야. 오, 가사가 되게 슬픈데요.